네. 네, 여보. 나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갈 거예요. 먼저 들어가요. 알았어요. 네. 오늘 또 소개팅 있어요? 오늘은 누구예요? 연서병원 레지던트들. 우와, 선배님은 스펙 좋은 사람들이랑만 미팅하시네. 여자 팔자 디움 봐. 난 요즘 그런 생각 아주 뼈저리게 한다. 왜 날 봐? 부러워서요. 갈게요. 선배님, 화이팅! 관뚜레 빌어. 가자 우리도. 네. 와우, 우리 수경이 남친 훈남이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 아주 발길 끄는 줄 알았네. 아, 이건 서비스 훈남.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럼 얘기를 나눠요? 우리 연애할 때 나 아주 여기서 살았는데, 그치?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었거든요. 아... 어머님이 인상이 아주 좋으시대. 우리 부사장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 닮았더라. 젊었을 땐 정말 미인이셨겠어. 그러신 편이죠. 아니 근데 두 사람은 만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난 이 사람하고 진도 빼려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연애를 너무 근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우, 당신은 다 당신 같은 줄 알아요. 아 왜? 남자들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 여자 있으면 그냥 빨랑 확 잡아뜨려가지고 어? 딸 있는 아빠가 하는 말이야. 어? 아 미안. 내 말은 그러라는 게 아니고 아이 결혼 얘기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그런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어? 아이 뭐 어차피 뭐 사귀다 보면 나올 말이지 뭐. 난 솔직히 자네가 우리 수경이랑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버지에서 넘어갔다고 뭐 그렇게 속상했는데 한 방에 해결됐잖아. 안 그래? 그럼요. 우리 수경이랑 결혼하면 저절로 매일사가 부사장께 되는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금상첨화지 뭐. 술이 좀 세진 것 같다? 그럼요. 사회생활이 몇 년인데요. 느는 건 술과 주름살 뿐이죠. 어울리지 않게 신세 한탄은. 왜요? 저도 옛날에 그 청순도도한 정선 아니에요. 세파에 찌들고 삶에 많이 속았다고요. 애기가 아들이라고 그랬지. 누가 키워? 애요? 제가 키웠죠. 그럼 지금은 남편한테 보냈어? 항상 집에 돌아갈 시간 되면 힘들어요. 술을 마시거나 집에 가서 수면제를 먹거나. 교통사고로 아예 잃었거든요. 미친 듯이 일하면서 잊으려고, 아니 잊고 밝아지려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만 되면 울렁증 오네요. 애가 엄마 하면서 뛰어나올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조금만 더 마셔요, 우리. 그래도 오늘은 술 친구가 있어서 낫네. 그냥 술 친구도 아니고 내가 짝사랑했던 성태 오빠. 오늘 저 좀 마실게요. 왜 그러지? 화났나? 저 오늘은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경민 씨 많이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 본 그날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누군가 이렇게 좋아해 본 거 처음이에요. 그런데 경민 씨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저한테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절 정말 좋아한다면 아까 결혼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게 가만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어른들한테 휩쓸려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랑 결혼하고 싶긴 하신 거예요? 저 알고 싶어요. 저랑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 건지, 절 어느 만큼 생각하고 계신 건지 오늘 확실히 알고 싶어요. 나 수경 씨 좋아요. 고맙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뜨거워지진 않아요?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자존심 다 내던지고 얘기해볼까요? 아까 아빠 얘기, 저랑 결혼하면 매일 사는 경민 씨 거라는, 어떻게 들으셨을진 모르지만 그런 거 안 되나요?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라면서요.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 회사 넘어가고 굴욕감, 죄책감에 힘들어하셨잖아요. 저랑 결혼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봤다면 솔직하지 못한 거겠죠. 맞아요. 수경 씨가 루루 집안 딸이란 사실 충분한 메리트예요. 나도 누구보다도 야심 있는 놈이고 현실적인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거래의 대상으로 당신을 모욕주고 싶진 않았어요. 거래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숙였는데 날 이렇게 비참하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만두세요. 다 관둬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난 상관없어요. 좋아요. 결혼합시다, 우리.